매스키친의 저는 송필근이고요.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네. 여기는 맛있는 수학 매스키친. 잠깐만요. 선생님, 여기는 제가 하던 거잖아요. 아, 오늘도 의욕이 아주 넘치시는데 좋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은요, 저희가 식물을 움직이는 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만드실 거예요? 이것도 만들게 한다고 막 식물, 살아있는 꽃 막 꺾어가지고 뭐 그런 거 만드실 거 아니죠? 그럼요, 절대 안 되죠. 네네. 오늘은 나무를 직접 만들어 볼까 합니다. 나무를 만들어요? 나무를 만들려면 일단 지금 씨앗을 심고 최소한 내년 정도는 돼야지 확인이 될 텐데, 그러면은 내년에 다시 모이면 됩니까? 아니요. 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 친구들과 뚝딱 만들 수 있는 나무. 나무! 바로 트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트리! 아, 울면 안 돼. 아, 울면 안 돼. 야,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잖아요. 아, 저 설레는 크리스마스. 아니, 근데 선생님, 트리를 만들면서 식물 속에 움직이는 수학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그냥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려고 선생님 설레자고 이거 막 사심 가득 들어간 그런 만들기 아닙니까, 선생님? 아, 절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재료 만나볼까요? 잠깐만. 선생님, 자꾸 제 대사 뺏어가지 마세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니, 그렇잖아도 지금 홍경민 씨가 저 지금 선생님한테 묻어간다고 이거 얘기가 많은데 지금 제가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신선한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야, 트리를 만들다니 진짜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근데 뭐 생각보다 이것도 뭐 준비물이 그렇게 막 많이 필요하고 그런 건 아니네요. 그럼요. 종이랑 테이프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짜잔. 짜잔. 이게 뭘까요? 뭐죠? 막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는 거 보니까 전개도 같은 건가요? 근데 이게 접으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 접어보면 알 수 있겠죠? 오, 네네. 태근 씨도 같이 함께 접어볼까요? 저도 여기 있네요. 네. 자, 접어봅시다. 그러면. 오케이. 자, 그럼 선을 따라서 이렇게 접어서 제가 풀칠할 곳을 접어놨는데 여기를 풀칠을 딱 하면 이렇게. 그러네. 정사면체가 만들어집니다. 오, 딱 이렇게. 네. 약간 삼각형 모양이네요. 네, 삼각뿔이라고 하죠. 삼각뿔. 야. 오늘 만들 트리는 이걸 여러 개 모아서 만든 이제 붙이는 게 핵심입니다. 야, 요거를 여러 개 만들어서 붙인다. 어떤 모양이 나올지 뭐 쉽게 예상이 되진 않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걸 접어서 붙이면 아래에다가 세 개, 위에다가 하나를 이렇게 올려서 붙이면 이 정사면체를 붙여서 모아서 만들어서 또 정사면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학의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수학의 원리 어떤 겁니까? 바로 프랙탈입니다. 프랙탈. 프랙탈은 부서지는 또 일부분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아하, 저 그거 예전에 배운 적 있거든요. 그 눈꽃송이 결정 있잖아요. 되게 작은 게 모여가지고 큰 눈꽃송이가 되는데 알고 보면 작은 거나 큰 거나 모양이 똑같았던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선생님. 네, 맞아요. 고사리와 같은 양치류 식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나무의 어느 부분을 확대해도 전체 나무와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죠. 이게 바로 프랙털 구조입니다. 아하. 이러한 성질을 자기 유사성이라 부르고 이러한 현상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을 순환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기 유사성과 순환성이 바로 프랙털 이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오늘 저기 뭐 고사리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드는 거는 고사리가 아니라 고사리가 아니라 바로 시어핀스키 피라미드입니다. 어떤 스키요? 시어핀스키 피라미드. 아, 피라미드. 여기서 프랙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주어진 정사면체의 모서리의 중점을 연결했을 때 생기는 작은 피라미드 4개를 제외한 부분을, 가운데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면 이 시어핀스키 피라미드가 됩니다. 아하. 이걸 나눠가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 우리는 쌓아가면서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시어핀스키 피라미드에는 규칙이 있는데요. 네. 바로 0단계에서는 1개, 1단계에서는 4개, 4개. 그리고 2단계에서는 16개, 16개. 3단계에서는
64개로 오. 바로 앞 단계의 정사면체 수의 4배가 되는 규칙입니다. 아. 단계가 늘어남에 따라 남은 정사면체마다 4개의 정사면체가 더 만들어지죠? 아,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아. 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정사면체를 이어 붙이다 보면 네. 짜잔! 짜잔! 오! 예쁘죠?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오, 예쁘다! 와! 아니, 선생님이 그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어, 그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약간 트리 느낌이 나는데요? 네, 예쁘죠? 아, 오늘 정말 트리를 만들면서 공부도 확실하게 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뭐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마치면 됩니까, 선생님? 안 돼요. 어, 안 돼요? 잠깐. 어, 잠깐만. 왜? 왜 이렇게 갑자기? 트리의 마무리는 장식이잖아요. 아, 장식 그러네. 아, 내가 그걸 깜빡했네. 트리는 또 이것저것 막 걸어줘야죠, 또. 네, 제가 그래서 예쁘게 오! 감성적인 트리를 준비했습니다. 약간 요거죠. 그런 느낌이네. 전구, 네. 전구 막 이렇게 감싸는 느낌이에요. 씌워주실래요?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다 놓고. 그리고 오. 마지막으로 네. 이거 하나 줘야죠. 그렇지. 이거는 꼭 이제 위에 맨 꼭대기. 그렇지, 그렇지. 오, 야,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다. 오, 좋겠습니다. 야, 불러온다, 불러온다. 오, 진짜 예쁜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야, 와, 이런 디테일까지. 우리 선생님께서 수학의 원리도 설명해 주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멋진 트리까지 꾸며주셨습니다. 아, 더욱더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아, 지금까지 오늘은 또 이제 트리를 만들어 본 매스 키친이었습니다. 그럼 또 마무리 해볼까요, 선생님? 여기는 맛있는 수학 매스 키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